사단법인 한국현대민화협회 사무국장 박승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0월에 여기서 강의를 했고 그 강의했던 걸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서울에서도 전화가 오시고 대전에서도 전화 오셔서 제가 했던 강의에 대해서 엄청 공감을 해주시고 그분 아마 수업도 지금 대전에서 여기까지 수업도 지금 하러 오십니다. 오늘은 또 지금 부산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올라오셨는데 애들 점심 라면 끓여 먹으라고 던져놓고 왔다는 그 말에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혹시 오늘 지금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실 분 계신가요? 그 유튜브에 가셔서 민화장인 박승온이라고 치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물이 훨씬 나은데 화면빨이 너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화면빨을 좀 잘 받아보겠다고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려고 예약을 했더니요. 오늘이 몇 안 되는 길일 중에 길일이라고 아침부터 뭐 5시까지인가가 전부 그게 예약이 차 있어가지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아이 참여라도 좀 붙이고 눈도 좀 크게 만들고 좀 이러고 와야 되는데 좀 그거는 좀 힘들고 제가 며칠 전에 이발은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구독자가 매일 2명에서 3명 정도가 매일 늘어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오늘 그 했던 내용도 제가 다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올려서 몇 번씩 들어보시고 또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들 드렸던 자료보다는 배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도 이제 제가 이제 어디서 찾았다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해서 민화를 좀 이제는 깊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구 신문에 지금 한 3년째 연재를 하는데 저는 그게 대구에 정말 조그만한 회사고 뭐 딱히 내 글을 누가 볼까 싶었는데 한 2주 전인가? 그 서울에 제법 큰 출판 기획 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 글을 유심히 잘 보고 있다. 그 말에 제가 무한한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민화를 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괴괄적인 민화가 아닌 민화의 깊이나 전문성을 그 독자들이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됐다. 저는 그 말에는 진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도 좀 공부를 좀 깊이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좀 길게 오래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여러분들한테 이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이거를 보시는데 제가 이거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뒤에 갖다 드리지 밖에 놔둘 테니까 마음껏 찍어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본이 어디 있었냐면요. 제가 민화를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을 할 때 별로 자료도 없었고요. 이제 그때 물어 누가 광주 박물관에서 광채하는 도록을 사서 보라 해서 그때 광주 박물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도록책을 제가 우편으로 받았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아마 제 2개인전 했던 책가도 본들을 거기서 제가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때 여기 도록에 나와 있는 그림이었어요. 네, 이걸 보자마자 이거 언젠가는 내가 한번 그릴 거다 했는데 17년 만에 그렸어요. 이 책이 2006년도에 나온 책이었거든요. 이 그린 사연이 사실은 이거를 그리기에는 이 도판에 있는 12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구력이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정도 제가 또 서울에 가서 전시회를 보고 와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본을 만들었고 만든 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졸작이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아마 저보다 더 잘 그리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름 동물에 대해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나 사진들을 찾아보고 그 동물의 특성을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다 담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저 부분은 나중에 사진을 좀 찍어서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 그러고 그림을 그리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의 세계.
제가 저번에 2022년 10월에도 책을 제가 좀 전문적으로 보시라고, 예, 그런 책들을 제가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더좀 재밌게 읽었던 책은 통도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통도사와 관련된 그 조용헌이라는 분이 그 풍수지리학자고 이런 그 동양 철학학자입니다. 조선일보에도 칼럼을 쓰시고 계시고 이분 책들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서 진짜 하룻밤 사이에 잠이 오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제가 이게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통도유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난 통도사와 관련된 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알라딘이나 이런 중고서적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님이 쓴새 문화사전에서 새와 관련된 새가 가지고 있는 상징 뭐 이런 것들도 요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도 한번 재밌게 보시면 되고 제가 주로 했던 책은 여기 윤열수 선생님의 신화 속의 상상 동물에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용모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에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우리 규림지부의 김예란 선생님이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터에서는 12지신을 중심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자, 일단 영과 모,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영과 모입니다. 영이라는 요 깃털은요, 새의 깃털을 영이라고 한자로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모는 짐승의 털을 우리가 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모화라고 하면 요게 새와 짐승을 그리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저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아마 책에는 나와 있을 텐데 요번에 6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의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조선의 병풍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전시가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전시였고 또이 수업을 하게끔 해준 전시였고 또 너무 감사하게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특수하게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유리가 반사가 안 되고 사진이 너무 잘 찍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하라토라고 하는 요 병풍에 보니까 딱이두 병풍을 지금 요렇게 요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아, 그때 그 그림 내가 그리고 싶어 했던 이 그림 내가 이거 꼭 요번에는 그려야지. 그리고, 아,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자, 12지신과 관련했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아주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 되어 있는데, 선에 맞춰가지고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대구신문에 가셔서 제 이름 치시면, 그때 요 12지신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올해는 지금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검은 토끼의 해가 되었는지, 또 내년은 지금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 용의 해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십간의 유래부터 해서 십간에 중국에서는 태양이 한 10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10개가 매일 돌아가면서 10개가 순차적으로 다 돌아가고 나면 그걸 순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이라고 하는 게 해가 10개의 해가 3번이 돌아가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들을 제가 여기 기사에 써놨습니다. 갑을 병정이라고 하는 요거를 묶었더니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오방색, 그래서 푸른색, 붉은색, 황색, 흑색 뭐 이런 걸다 묶었더니 이게 검은색, 뭐 푸른색, 뭐 흰색, 뭐 등등 이렇게 지금 색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면 쥐가 여기 밑에 있는데요. 요게 이제 12간지일 제일 첫 번째가 저기 이제 쥐가 되겠습니다. 쥐. 그래서 쥐가 어떻게 요렇게 짐승인 숫자가 배열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제가 여기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될때 기사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름이 특이해서요. 그냥 박승원만 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네이버에 가서 박승훈을 치니까요. 제가 썼던 글들이 싹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2지에 관한 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12지를 인간의 형상을 했다는 게, 처음에는 이런 12지 도상들이 무덤에 들어갔던 부장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장품이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산자의 이제 그 공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12지 초본은 우리나라만 있답니다. 원래 12지의 출발이 중국이었는데, 예, 이렇게 춤을 추는 도상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번에 작년에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런 도판들이 필요하시면 국립중앙박물관, 고궁박물관, 민속박물관에 가셔서 소장품 검색하시면 거기에 예, 아주 원본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본들을 보고 싶으시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조선의 병풍전에 나왔던 백수도입니다. 예, 거기 아마 책에는 지금 도상이 없을 겁니다. 예, 미나 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그림이 여기 나왔길래 제가 이 병풍 앞에서만 한 30분을 서서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었어요. 저거 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네, 지금 본을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백수도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요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그림 내가 이제 정말 뭐 앞으로 몇년더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그릴 때 요거를 꼭 한번 내가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요즘은 폰이 인터넷에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돈이 좀 수고하면 뭐 내가 원하는 폰은 웬만한 것들은 다 있는데, 아직은 이 폰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좀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윤열수 선생님의 제가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윤열수 선생님 왈, 왜 이런 그림을 만들었을까? 이런 그림은 사실은 왕실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용 자료였답니다. 네, 왕실 사람들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왕도 첫날만날 밖에 나가서 뭐 미복하고 나가서 뭐 백성들을 살피고 뭐 왕자 공주들 뭐다 그런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랍니다. 네. 그 왕실에 있는 공주, 왕자, 왕비들이 그 민간이 사는 공간이나 민간이 사는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궁중에만 있는 동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용 자연 도감이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그게 백수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보면 상상의 동물들도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상의 동물들 속에 보면 이게 정말 관찰을 하고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실제로 저는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생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어떤 거는 기린이고, 이제 오늘 수업할 기린이 여기 나와 있고요. 오늘 수업할 봉황도 여기 나와 있고요. 뭐 용은 여기 지금 없습니다. 용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불가사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요거는 사자고요. 근데 이제 얘가 뭔지 제가 사실 좀 궁금, 얘부터 제가 본을 떴거든요. 얘가 일종의 불가사리인데, 우리가 기린도 뒤에 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시대별로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지죠. 호랑이 많이 그려보셨죠? 호랑이도 시대별로 호랑이 무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호랑이 포즈가 다릅니다. 어떤 시대에는 호랑이가 걸어 나오는 포즈들이 많고요. 어느 순간 호랑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시대별로 왜 그렇게 변천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뭘까 생각을 제가 막 열심히 찾다 보니까 얘가 맥이라고 하는 일종의 불가사리의 종류긴 하지만 나쁜 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맥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그래서 윤열수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시던데 이게 그 뭐죠? 요즘 그 애들이 모으는 빵? 포켓몬 빵에도 이 맥의 예, 그 형상을 했는 포켓몬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민화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시면 요렇게. 요거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더니,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여러분들 가보시면은요, 본도 있습니다.
그 부채본도 찾으면 부채본 자체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는 아,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짐승의 포즈,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포즈들을 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상서하고 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오늘 우리가 수업하고자 하는 동물들에 대한 이해가 될 듯해서 지금 거기에 제가 얘기를 풀어놨습니다. 자, 상서. 자, 거기에는 지금 보시면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 상서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상서와 길상은 다 지금 그 상자가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서롭다, 길한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용의 범주와 의미가 사실은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상서에서는 우리가 상서, 서웅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하늘이 왕의 지위와 정책에 내리는 응답, 그래서 서웅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상서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게뭐 서상, 정상, 부서, 서웅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는 그 나라의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덕정을 펼칠 때 하늘이 그 보여주는 길조.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사실은 민간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림들이었어요. 도화서 화원들이 그렸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궁중 장식화 또 정도로만 알고 계셨는데 이런 거를 이런 서웅 그 상서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그림들을 뭐라고 하냐면 감개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 교재 여러분들 놔두신 교재 보면 동중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요, 제가요, 저도 한자 세대는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자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오늘 여기에는 없었는데요, 중국 철학 중국 고대 철학에 대한 얘기, 그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산해경, 회남자, 삼재도예, 뭐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재도예는 제가 저번에, 작년 10월에 그 식물과 관련된 걸 했을 때 삼재도예 책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삼재도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에 대한 왜이 식물이 이렇게 나왔고 상징하는 게 뭐고 도판. 그래서 아주 조그만하게 초본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동중서가 한무제 때 이런 말을 했고 어땠고 하는 거는 요 책에 들어있더라고. 요거 제가 한 일주일 만에 받아봤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할수 없이 제가 이 책을 사봤습니다. 제가 신문에 글을 쓰면서 자료를 찾다 보면 계속 산해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해경도 뭐 이렇게 많이 번역하신 분들이 많던데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읽자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찾다가 산해경에 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딱 찾아가지고 제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알게 돼.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공부를 좀 깊이 하고 싶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놀려먹는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갔는데 내가 공부가 미쳐버리도록 하고 싶다. 그럴 때 이걸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림을 그리시다가 이게 도대체가 뭔지가 너무 궁금한데 이거를 찾다가 그럴 때는 이런 책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수낙원도 지금 요게 지금 요번에 최근에 이건희 컬렉션에 나왔던 서수낙원도 요런 것들은 민간에 나와져 있던 그림들이 아니라 궁중에서 궁중을 장식하고 또 궁중의 여러 가지 이런 계시적인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그려진 화원들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상. 뭐 길상이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리셨던 게다 길상화. 그래서 우리가 민화를 예, 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운수가 좋을 조짐, 좋은 일이 있을 징조. 뭐 그런 게 좋은 일 대부분 뭐 장수,
부귀, 단합, 출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지금까지 많이 그리셨던 이런 그림,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라는 말을 쓰지 말고 길상화라고 하자 할때그 길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미나가 사실은 미나의 뿌리를 찾자면 도화서 하원들의 궁중회화에 들어가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이 궁중회화 얘기를 하자니 이런 것들은 또 어디에 얘기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그 전에 청나라, 송나라, 명나라 시대에 우리가 고필화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궁중회화가 이해가 되고 궁중회화가 이해를 하다 보면 궁중회화가 1894년인가 도화서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화서에 있던 화원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니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런 그 유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미나가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나로 폭발적으로 막 다양하게 되어진 원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이제 미나를 하시면 지금 뭐 2년 되신 분도 계시고 뭐한 10년 되신 분도 계실 텐데 내 취미로 미나를 해라고 했을 때 미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아 미나는 이러이러한 게 미나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상식적인 그 부분에서는 미나 그거 뭐 뺏기는 그림인데 저도 처음에 저 미나 시작했어요라고 했을 때 그거 뭐 무슨 뺏기는 그림 가지고 뭐 그거를 그림 그리던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왜 미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나다. 그리고 지금의 미나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이 조금 서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12지 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신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신도 얘기를 왜 꺼냈냐면 공의와 관련돼서 네 가지 요거는 이제 그 강서 대명에 있는 사신도 여기서부터 영모화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12지신 중에서 제일 먼저 내년이 용띠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용이라고 하면 진짜 그 비늘과 털을 가진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라고 하니 용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용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웜에 용에 대한 자료가 진짜 이만큼인 거예요. 이거를 오늘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얼만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그러자니 용에 대한 가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 그래서 용. 자, 우선 이 빈마라는 걸 제가 찾으니까요. 그냥 암마를 빈마라고 하는데 암말보다는 조금 더 모성애적이 그리고 이 의미가 다좀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러면 용과 말 사이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자식이 바로 기린입니다. 그 기린 이러니까 기린? 동물원에서 봤던 그 목이 쭉 기린? 아닙니다. 뒤에 가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용은 지금 여기도 보시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서 모든 비늘과 털을 가진 동물의 우두머리가 용이었습니다. 이 용과 말이 사이에서 난 자식이 바로 기린입니다. 네, 기린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용과 학 사이에서 낳는 자식은 봉황입니다. 네, 그랬단 말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기린도 수컷을 기고 암컷이 린이고 여기도 지금 수컷이 봉이고 황이 예, 암컷이 황입니다. 네, 항상 세트 암수 세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는 암수 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거북이라고 돼 있는데 신구입니다. 신구.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용과 기린과 봉황과 거북에 대한 얘기를 먼저 영모의 세계에서 다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령이라고 합니다. 사령. 용, 기린, 봉황, 거북을
사령이라고 하는데 이 사령은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 거기에 지금 봉황, 기린, 거북을 일컬어서 이거를 이런 동물들이 언제 나오냐면 시대가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서수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절대 나올 일이 없겠죠. 이 동물들이. 예. 근데 예전에는 뭐 이런 동물들이 예전에 그런 이런 산해경이나 회남자나 이런 책들을 찾으면 뭐 그때야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뭐 누가 뭐 어쨌다던데 누가 기린을 봤다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내용들이 뭐 나오니까 그거는 썰이니까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령수가 우리의 오행사상에서 비롯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사의 여러 가지 뭐 그 길상을 기원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혼과 관련된 내재사상, 그러니까 동양철학사상하고 연결이 되어서 동물의 영혼을 인간의 운수와 기륜과 관계가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네 마리 얘기를 끝내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뭐, 그 첨언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용. 용은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보이게 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또 사림수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변신에 가능한 뭐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은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바다에도 용왕님이 사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통도유사라는 책에 보니까 용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르라고 합니다. 미르. 네. 근데 우리가 물은 우리 원래 옛날에 우리 순수 고대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밀이라고 합니다. 밀. 밀. 그래서요, 제가 요번에 보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밀. 자, 밀에서 이제 시작된 단어, 밀에서 시작되는 단어에 보면, 미역, 미나리, 미꾸라지, 미숫가루, 다 미로 시작을 하죠. 이게 다 물의 어원을 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일본어로 물을 뭐라고 하나요? 미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거나 뭐 또 바다에 배가 나갈 때 용왕제를 지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밀접한 그 농사와 관련이 있고 수신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용은 초월적인 신앙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뭐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삼국유사나 세종지리지 등에 보면 뭐 설화가 86편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어떤 왕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해서 불교 저는 뭐 종교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절에 가서 보면 절에 꼭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반야용선이라고 해서 바닷물에 용머리를 하는 배가 뛰어가고 그 안에 뭐 신도 이제 뭐 이렇게 보살들이 이렇게 있는 그림들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는 그게 호불신의 역할도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실제로 한번 가서 보세요. 쌍용도가 저는 지금까지는 왕의 상징이 이렇게 지금 보면 1호 5봉도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경복궁 사정전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쌍용도가 예,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고 왕과 유일한 이렇게 동일한 존재라고 해서 사실 저기 보시면 이 12지신 중에서 다른 거는 실제로 현재 현존하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용은 사실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12지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그림을 거기 지금 보시면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용 많이 그리세요. 제가
지금 우리 정회원님들에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많이 열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가 되면 그다 내년 띠가 또 용띠해라고 하니 용 전시회를 많이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 선생님들도 참여도 하셔야 되지만 저희 정회원님들 중에서 용 그림 그리신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단체전에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럼 그러려면 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용의 지금 보면 용의 눈은 토끼의 눈을 닮았고, 코는 돼지코고, 머리는 낙타머리에, 귀는 소귀랍니다. 그 다음에 뿔은 사슴뿔에,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걸 대합이라고 하던데, 여기 파란색으로 띠로 되어 있는 요거는 큰 조개 모양으로 생겼고, 주먹은 호랑이 주먹에, 발톱은 매발톱에, 요렇게, 또 비늘은 잉어비늘에, 요게 용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용이, 모습을 원래 전체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항상 구름 속에 가려져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용의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번초강록이라고 하는 거기에 용의 생김새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용의 가계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기린이 있고 봉황이 있는데 용은 지금 여러분들 세계 보면 용생구좌설이라고 해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요. 용이 용으로 태어났지만 성공사설에 보시면 비록 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각기 좋아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용이 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으로 되었다 해서 지금 보면 용의 구좌설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요게 실제로 사진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요게 첫 번째 비희. 타 무거운 비석 밑에 있는 용의 얼굴. 근데 요거는 사실 신구 얘기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신구의 모습이기도 하고, 거북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또 어떤 거는 용의 좀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비희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문. 치문이나 치미라고 해서 무언가를 팔아보길 좋아해서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포레. 포레는, 이제 여기 어디 박물관이나 절 같은 데 가시면, 예, 종 모양도 보시지만 종 모양 위에 달려 있는 거. 예, 그게 바로, 예, 울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포레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옥 문에 들어가는 예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정의를 수호하는 것을 하는 폐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도철 음식을 좋아해서요. 예, 그래서 솥뚜껑이나 솥자루 같은데 예 머리가 있고 머리만 있고 몸통은 없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수. 물을 좋아해서 다리 기둥이나 배수구 등에 생겼고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칼에 그려져 있는 애자. 용생구좌의 일곱 번째. 칼의 고리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예. 삼예라고 하는데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불을 좋아해서 향로 이런 데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동 문고리. 우리 어릴 때 우리 집 대문에 문고리가 진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용생구좌의 막내 예 초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용생구좌설에서 구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구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봉황도 뒤에 봉황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봉황이 암컷, 수컷, 자식이 아홉 개에서 구봉추가 나옵니다. 구자라는 개념이 동양에서의 완전한 숫자가 3이잖아요. 그3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완전한 10의 수가 되기 전의 수기 때문에 아주 큰 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수를 얘기할 때 구자를 써서 아마 여기도 용생구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린입니다. 기린은 털이 있는 짐승을 대표하는 상상의 동물이고, 그래서 수컷을 기라고, 암컷을 린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서양의 유니콘처럼 뿔이 이렇게 하나가 일각수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생긴 건 사실 좀 무섭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무섭게 생겼는데, 아주 인자하고, 그래서, 그 발끝에 살이 있어서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고 또 생물을 아껴서 풀도 밟지 않는 아주 인자한 동물의 아이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기린을 아주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서 덕이 있는 성인, 자, 아까 우리가 상서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성인이 나타날 때그 전조로 나타난다. 살아있는 기린을 보는 길조지만 죽어있는 기린을 보면 흉조라고 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강한 성스러운 신수를 우리가 기린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기린도 제가 최근에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마 기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린의 어떤 전설성, 상징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재주가 많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무슨 무슨 시대의 기린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 기린이 나옵니다.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린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기린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기린은 용의 모습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용의 모습에서 출발을 하다가 점점 용의 요 비늘이 없어지면서 사슴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변화해 가고 있는데, 아고. 변화해 가고 있는데, 요게 지금 보시면 흥선대원군의 흉배에 보면, 예, 금사로 만든 기린의 모습에도 보면, 요 얼굴은 용의 모습인데, 예, 몸통은 사슴의 몸통을 하고 있죠. 예. 보니까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혹시 서울에 갈 일이 있거나 양주에 갈 일이 있으면 정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린 기라프라고 하는 그 기린 말고 정말 기린전을 이렇게 모아서 기린전을 하더라고요.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여기 여러분들 그림을 그 책가도를 그리신 분들이 몇분 알고 계실 텐데요. 요 그림에 요게 기린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전에 요걸 본을 막 뜨면서요. 처음에는 이게 뭘까? 뿌리, 여기 지금 뿌리 하나가 있죠. 이게 뭘까? 참 고민했는데 또 얘가 왜 입에서 파초가 나올까? 이것도 그때 되게 의문스러웠고, 이걸 왜 이렇게 그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달은 순간의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서 기린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 기린이 살아있는 기린이 나타나면 높은 성인이 나타나고 또뭐 그라고 했는데 공자님이 태어나기 시기 전에 시대적인 배경에 기린이 누가 기린을 보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자님이 죽기 전에 공자님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을 했는 거에 보니까 공자님이 돌아가시기 전해에 죽은 기린의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공자님이, 아,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를 그 순간에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기린을 보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책가도에 왜 기린이 나왔을까? 공자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책가도에는 유교를 상징할 만하잖아요. 책이 유교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파초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비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책가도에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 여기도 요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기에 이런 그림도 그리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그림도 그리신 분 몇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그림도 그리신 분 몇 분 계시고 이 그림도 그리신 분 몇 분 계시고 네, 또 여기 신구도 신구가 나와 있는데 신구도 그리신 분도 아마 몇 분 계실 텐데 이런 화병도 같은 그림들이 이게 국립민속박물관에 들어가서 팔폭문방도를 치니까 이 본이 다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에도 지금 보니까 여기 한중 일부분 여기 신구가 여기 나와 있죠. 그거 말고 제가 찾으니까 이렇게 팔폭의 일부의 기린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기린이 완전 사슴의 모습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보면 왜 얘가 여기 나왔는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하나 느꼈습니다. 옛날 그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아 이게 뭐지? 이게 뭘까를 꼭 진짜 끝까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제 스스로의 반성도 이번 기회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미나로 이렇게 지금 많이 트렌드가 넘어가면서 막 갑자기 막 뭐 요즘 나오는 현대미나에 보면 너무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이 드는 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그림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와 힌트를 가져올 때 제대로 알고 가져오자는 거죠. 네, 제가 좀 전에 그림처럼 그림의 사람은 분명히 여기에 뭔가를 알고 이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냥 넣지는 않았겠죠. 무수히 많은 영모 중에서 왜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겠어요.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아 공자님을 상징하고 유교를 상징하니까 당연히 책거리 그림에 나올 만한 영모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되도록이면 한 40분 정도 하고 나면 조금 쉬고.